우리 시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윤 어머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 또는 책략인데요. 책략. 하나님의 지혜인데, 문득, 이 모략이란 단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이제, 말씀의 우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모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모략이란 단어가 이렇게 어떨 때는 안 좋게 쓰여요. 안 좋게 쓰이는데, 지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략, 첫 번째는 두 가지 구원을 받고요. 두 가지 구원을.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이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전혀 다른 구원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십자가로 와야겠죠. 십자가로 와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략 첫 번째 두 가지 구원을 받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거룩을 받으시겠죠. 두 가지 거룩. 예, 두 가지 거룩.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선악과의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악 앞에서 거룩을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두 가지 회개를 받습니다. 두 가지 회개를 받고요.
첫 번째에게는 주님 만날 때 누구나가 하는 내 과거를 청산하는 회개예요. 하나님 없이 산 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삶 가운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의 회개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요, 두 가지 죽음을 받습니다. 두 가지 죽음. 두 가지 죽음을 맞는데, 첫 번째 죽음은, 원죄로부터의 죽음이에요. 원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다. 또 율법에 대해서 죽고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는 걸 뜻합니다. 또죄 앞에서 죽는 걸 뜻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첫 번째 두 가지 구원, 두 번째 두 가지 거루, 세 번째 두 가지 회개, 네 번째 두 가지 죽음을 받고요. 오늘 다섯 번째 두 가지 사랑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랑. 두 가지 사랑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두 가지 사랑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5페이지 전후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지선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인간이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천섭이는 그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울어본 적 있어요? 콧물을 흘려봤어요?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요? 거기 교회에서 예. 수련회에서 중등부 수련회. 아, 중등부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어요? 아,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알게 됐군요. 초등학교 때 다녔는데 그때 잘 몰랐는데 중학교 또 수련회 때 가서 펑펑 울었어요? 때.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네, 은혜.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근데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에요? 만났긴 했어요. 예. 아무튼 우리 한순민 성도님은 저 주님 처음 만난 게 지금부터 몇년 전이에요? 8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처음에 갔을 때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아. 기간이나 예수님 그 면류관 시간 쓰고 계시는 그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첫날 그 포스터를 아니 그 현수막을 보고 누구한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접한 것도 아니고요. 오. 이상한 분이 계시네요, 이게. 우리 저, 재용 씨는 어때? 재용 씨는 저, 예수님 만난 때가 몇살 때죠? 32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요? 말씀 보다가. 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날 펑펑 울었나요? 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야. 아, 예. 우리 호영이는 저 주님 만날 때 펑펑 운 적이 없죠? 아, 있습니까? 그게 언제예요? 아, 5, 6년 전에. 그럼 이 교회 만나기 전이군요, 그죠? 아, 정교회 만나기. 아, 뭐,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말씀 보다가 아. 다 제가 지금 되더라고요. 오.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아, 말씀 보다가 아 나는 지옥 가는구나. 예, 네, 후회하는데 그때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다 물어보진 못하겠고. 자. 우리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네, 바뀐 게 없어겠죠? 예, 바뀐 게 없고 뭐 죄를 이길 만한 뭐 그런 삶도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러울 때죠. 더러울 때 기약대로 네, 이게 이제 헬라어 4번에 보면 시간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따라요.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우리 배호, 기타 여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자, 우리가 아직 뭐 죄를 이길 만한 거룩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를 그런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원죄.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헬라어 4번에는 죄인들로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로 있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들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일방적이세요. 일방적이세요. 우리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부득불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6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신약 335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35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335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신약 우리 335페이지 전후입니다. 영월 땅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영월 땅에 그 많은 도시가 있는데 수년 전에는 어떤 분이 일산에다가 이렇게 기도처를 이렇게 마련하시라고 거금을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꼬리를 이렇게 감추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지금 당연히 안 들으실 텐데 여러 차례 이렇게 기도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지면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든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영월 땅에 작은 바람이 부는데 겸손하게 한 영혼을 향한 열망을 열정을 품지 않으면은 그 바람도 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우리 16절.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아마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천하고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는 맨 앞으로 나오라 하면은 제 아무리 앞에 서려고 해도 마지막에 제가 딱 앞자리에 설 겁니다.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 되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있잖아요. 연약할 때, 여전히 더러울 때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 70년, 80년인데 인생이 길지 않아서 동서남북으로 뛰다 보면 어느 날 제 육체의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덜 벌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영월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1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이 같다라고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예로부터. 우린 정확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이 서로 구별, 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어떤 소망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사랑.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3장 우리 4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신약 34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49페이지죠. 하늘소망교회를 따라하다 보면 한 3년 되면은 신구약 찾는 거는 선수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디도서 우리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성제 읽어, 성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죠. 조건 없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사람의 형체를 입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신이자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일련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건요. 자,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이쁜 짓 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이세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기반으로 그 사랑이 이 땅에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중생의 다시 사는 부활의 씻음과, 뭘 말하죠? 네, 씻겼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도 말하고 우리의 원죄를 씻겼다. 우리의 원죄를 씻겼다. 이 씻음은 우리의 원죄를 씻긴 거예요. 원죄를. 그래서 십자가도 상관 있고 원죄를, 원죄와도 상관 있어요. 그로 인한 부활이,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씻음으로 인한 중생이 맞는데, 중생이 먼저 나왔고 원인이 되는 씻음이 뒤에 붙었습니다.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도가 새롭게 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만 새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후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부터 새롭게 하시기 시작했고, 지금도 새롭게 하시고, 내일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있죠. 죄와. 죄 앞에서 당당한 성도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봅니다. 성령을, 자, 6절에는요, 성령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다름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대요. 성령은 예수님과 인격이 다르세요. 그런데 자꾸 많은 더러 목회자들이 성령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면은 이 디도서 3장 6절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변질. 자,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로 저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원죄로부터 깨끗해진 것을 의롭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상속자, 상속자,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정말 중요한 건 4절에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우리 배우를, 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우리 지선이를 사랑하셨대, 사랑하셨대. 응?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29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29절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사람.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첫 파트로, 첫 부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순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볼 거고 성령님의 사랑을 볼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보라, 세상 죄, 우리의 그 원죄, 우리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그 선악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세상 죄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죄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로부터 파생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이로다. 자, 구약 때 있잖아요. 구약 때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양과 비둘기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성전으로 오는데, 한마디로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살아있는 생축이, 살아있는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29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양과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냐면 침례요한, 세례요한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범한 백성들이 자기 죄 대신해서 대속물로 가축을 데려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어린 양, 생축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를 당신의 죄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인류의 죄를, 죄값을 당신의 죄값으로 여기고 그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문구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 대목을 딱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켰네. 다 물린 거예요. 인류의 죄가 내 죄고 네가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좀 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이요.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신약 39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지수어머니 읽어주세요. 지수어머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쵸? 예, 예수님 얘기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자,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평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인생 여정은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주목할수록, 십자가는 평강을 줘요. 은혜와 평강은, 인생 여정의 평강은,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삶 가운데 우리가 죄 앞에서 무너졌을 때
그 피를 붙드는 자 또는 그 피를 붙들고 죄와 싸우는 자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이 성도인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요. 5절에 주된 주어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이 죄가 복수입니다.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우리 죄로부터 해방시켰대.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우리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깨끗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더러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켰대요. 우리 예수님 사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14절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신약 290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290페이지 전후요. 290페이지 전후요.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우리 14절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요. 이번에는 예수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수 읽어도 지수요. 네, 14절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 강권하시는다는 것은 우리를 설득한다. 또는 뭐 우리를 주장한다. 우리를 붙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강권하다는 뜻은 설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든다. 또는 주장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든다.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설득한다. 어긋난 길 가지 말라고. 세상 길 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붙든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 지선이 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어? 옆집 철수? 한 사람이 우리? 진짜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요? 아, 진짜 내 친구 예수님? 아, 한 사람이 예수님. 아, 지금 뒷북을 치고 있네요? 알겠어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또는 설득한다, 설득하신다, 주장하신다, 붙드신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그쵸?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예요. 이해 되죠? 주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죠?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거다. 단지 받아들이는 자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은 즉, 이 죽었다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죽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효력이 없다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든다.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멸망으로 떨어질 뿐이지. 정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을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편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죠? 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구약 816페이지 전후입니다. 816페이지 전후입니다. 시편 22편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예수님의 사랑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4절에서 우리 18절을 봅니다. 그전에 한번 봤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대. 이걸 봤을 때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채찍을 때렸을 때 주님의 피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막 핏자국이 막 흥건한데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 피가 로마 군병의 채찍으로 인해서 내 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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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몇 방울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흥건하게 쏟아진 거예요. 흥건하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죄인은 살아있었는데 주님은 먼저 숨을 거둔 거예요. 피를 너무 쏟았거든, 피를.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너무 쏟았거든. 막 현기증과 막, 재혈압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까딱까딱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박혀 올려졌거든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군병이 휘날리는 채찍에 의해서 내 뼈가 어긋났다. 이거 내 뼈가, 갈비뼈가, 오른쪽에 있는 갈비뼈랑 왼쪽에 있는 갈비뼈랑 X자로 엉키고 막 로마 군병의 채찍 끝에 납덩 날렸는데 살점을 찍고 들어가서 뼈를 꺾어서 뼈와 뼈가 어긋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통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장난이.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흘러내리는 촛물 같았대요.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 피를 쏟아서 내 힘이 내 기력이 말랐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게 있잖아요. 이 피 안에도 수분이 있는데 피를 너무 흘리니까 탈수 증세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혓바닥이 이틀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아버지께서 또 나 예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왜요? 지선이 같은 못난 아이를 살리시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유대인들 또 로마 군병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에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막 살점이 떨어져가지고 뼈가 보이는 거예요. 뼈가 보여.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 영화가 결코 과장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영화가 좀 조금 잘못됐지만 내가 내 모든 뼈를 나 예수가 예수의 이 내가 육체로 임했는데 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의해서 내 뼈까지 드러나서 그 뼈를 살 수 있다. 이거.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뼈까지 드러내며 뼈가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도 못난 우리를 건지려고 주님은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 이게 장난도 아닌데 이게? 어? 야,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기록인데 이게 2천 년 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현실된단 말이에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5장 30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5장 30절. 자, 로마서 우리 15장 30절입니다. 30절. 로마서 15장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신약 260페이지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이제 포로가 된 이후에 이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더러울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난 이후로도 정말 못 돼 먹은 저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피로 주님의 그 피로 여전히 씻기시고 같이 가자는 그 주님을 대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자, 우리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기도해 달래.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30절은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님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님 끄트머리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달라.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다 나타납니다. 고로 성부가 성자다, 성자가 성령이다,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성령입시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이단이고 성경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자, 여기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거.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에게 내가 이런 부탁을 한다. 뭘로요? 성령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수준 이상으로 성령님의 사랑을 알았나 봐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지금 함께 봤는데요.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5페이지 전후입니다. 245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우리 선국이 그죠? 선국이 소망이 부럽게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 소망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성도들의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부어졌고 성도가 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또는 예수님의 사랑이 또는 성령의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부어지실 겁니다. 우리가
배신할 뿐이지. 자,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또는 성령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두 가지 사랑,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봤고요. 오늘 두 번째 성도들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은 우선은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도 확인할까 합니다.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사랑,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두 번째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9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1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19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1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누구를요? 우리가 사랑함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성도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또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보이는 바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신약 372페이지 전후입니다. 372페이지 전후입니다. 372페이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또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신자는 해당될까 안 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그런 어긋난 신자는 해당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또는 삼위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약속하신 나라는 천국을 뜻합니다. 자, 고로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제 식사가 가능해서 식사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 성도들 가운데 또 일부가 또 힘든 분 위로할 분을 또
위로하는 시간도 갖기 원합니다. 시간이 되면요. 우리 6장 우리 24절. 아,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달쯤에 침례식을 거행할까 합니다. 8월 달쯤에요. 8월 어느 주일지를 모르지만 날짜를 날씨를 확인해서 전주에 통보하기로 하고요. 일단 8월 달에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침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7월까지 접수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 받은 분들은 안 받아도 되고요. 받아도 됩니다. 네, 자유입니다. 네, 세례를 받은 분들은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는 침례 신학교를 가야겠다. 네. 침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침례 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6장 24절이요. 에베소서 우리 6장 24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자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어근이 아가, 원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조건 없이 상황을 떠나서,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는 여건과 조건과 상황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수 현장에 와도 변치 않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참수 현장 앞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겠지만 주님 앞에 설 걸 기대하고 사람인지라 공포도 밀려오겠지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 사랑을 배신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뜻에서 이 아가페란 단어는 조건 없이 우리 주님을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아가페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감화 감동으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 있습니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영혼도 있을 것이고 적은 것을 드린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늘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